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북한에서 병사복무도 하고 장교복무도 한 우리 정민우 군을 앉혀놓고 북한군이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받는가, 어떤 정치적인 교육을 받고 인성교육은 어떻게 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킹 해보려고 합니다. 예. 군대라는 건 뭐 뻔하잖아. 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장군의 군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세뇌하는 것도 굉장할걸. 사회보다 더 셀 수도 있어. 많이 세죠. 북한에서 정치상학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니? 정치상학은? 매일 받는가 아니면 토요일날 몰아서 받는가? 절대 아니죠. 매일 정치상학 정규 학습. 정규 훈련도가 좀 매일 아침 첫 시간이 정치상학이었고요. 정치상학 시간 아침이 기상해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15분 동안 독보라고 했어요. 독보하지. 독보. 신문 독보. 한때 그때도 정치상학 위주로 하고요. 정치 독보 시간엔 기본 뭐 갖고 하니? 독보를. 김일성 위대성이라든가. 김일성 위대성. 김정은 위대성. 뭐 삼대부자 위대성이라든가. 수령적속 위대성 하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군부대 사건사고 뭐 이런 거라든가 간단간단하게 넘기고. 정신하고 아침에 밥 먹고 와서 첫 상학은 오상학까지 나오잖아요. 첫 일상학은 무조건 정치. 일상학은 그러니까 오전에는 정치 상학이 기본이다. 네, 정신학. 첫 시간은 무조건 정치고 다음부터 훈련, 전술, 뭐 때 배려 쭉쭉 하고 첫 시간 무조건 정치죠. 그럼 매일 정치 상학은 매일 들어갔나? 그 토요일은 하루 종일 한다고 보면 돼.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병사들도? 일반 병사들은 어떻게 하니? 일반 병사들은 토요일이 장교들은 완전 군정학습 들어가서 군정학습 들어가지. 완전 토요일에 막 무는 로자 그러면 엄청해요. 무서워 먹었냐면요. 막 군정학습 있고 비순과업 간철 비순과업 있고 그러면 방침 있고 개호시 있고 로자 무는 생활총화 당생활총화까지 가는데 사회보다 더 많네. 그렇죠. 이게 머리 터져요. 총을 들고 있는 무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시킨다. 네, 막 제일 무서웠던 거지. 당원이 된다는 생활총화도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당 생활총화도니까 장교, 병사 상관없고 다 동무고 다. 그렇지. 예, 함부로 막 말하잖아. 근데 이러셔 놓고 사상 비판? 옛날에 고상 비판? 예, 그 정연 동맹 있을 때는 내가 기상 비판할 테니까 나 좀 해요. 그래서 일순 농인데 당 생활총화 절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지. 아 무서워요. 막 너무 하고 막 욕하고 있잖아요. 딱 쭉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정치 상학은 매일 한다. 아 그렇죠, 매일 하죠. 매일 한다. 매일 하되 그 내용은 수령적속 위대성. 네. 이걸 위주로 당 정책, 수령적속의 군사 정책. 네, 그렇죠. 군대 관련 정책 그걸 매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시스템이다. 토요일 날은 장교들인 경우는 동체로 비워놓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상황 내용은 이제 말한 그런 것이다. 내용들이. 그러면 너는 그때 너나 너 주변의 동료들, 전우들이 그 정치 상황 내용을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 들은데 표현 안 보이죠. 표현 안 하죠. 왜냐면 한 3면 지나가다 보면은 원점이 들어와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렇지. 그 계속 쭉 오더라도 반복 재반복 훈련이니까 다 들었던 건데 그냥 시간대우기 하고 시간대우기 하고 그리고 박추날 훈련 안 나고 등산 하잖아요. 그럼 좋죠. 맞아. 막추 해라 좀 자자. 그럼 그렇지. 그 나쁜 점만 있으면 더울 때는 추울 때 가다 놓고 등산 교육하니까 바깥에 안 나가. 그렇네. 예, 그때 좋아서 있었던 기억인 그밖에 없고요. 전부 힘들죠. 힘들지. 네. 정치상학. 정치상학하고 군사상학하고 군사훈련하고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니? 5대5가 되니 어떻게 되니? 5대5 정도는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상학 5, 이제 군사훈련 5 이 정도 되겠구나. 네. 그 왜 5대5라고 저는 보나면요. 그 군부대 훈련 들어가면 32개 과목이 있어요. 훈련 주는 거. 정치, 대열, 상학, 그다음에 뭐 야외, 전술, 뭐 문헌, 화학, 반학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사격 뭐 32개 정도 있는데 과목이 꼭 과목이 앞에는 무조건 교시인 영역 아니면은 당일 상태
뭐지 무조건 인정하고 상학이 말하자면 모든 군사 상학이건 무슨 상학이건 정치적 대를 철저히 세우라 그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배우거든. 그래서 어대고 비율은 충분히 찾아낸다고 저는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모든 군사 훈련에도 다 교시 말씀 네. 수정 적성 말을 인용하고 집행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짜던 사람이니까 제가 짤 때 그거 없으면 비준이 안 들어요. 비준이 안 되죠. 아, 안 돼요. 그래서 군사 상학도 과정안 자체가 그게 안 들어가면 비준이 안 돼. 그건 뭐 대학이나 똑같아 일반 사회도. 그러니까 우리 정민우 군은 그런 빡센 그 정치 상학을 받으면서 김일성 족속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던. 존경심이라기보다는 참 놈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절찌가 심장인데. 그리고 이 개새끼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들었고요. 참 대단한 진짜 그 시인 시인가 보다 이런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울고 난리 피고 막 이거 왜 뭔 일이냐 이럴 때부터는 그때부터 김일성이 아빠 엄마 앞에서도 딱 들었으니까 장군이가 선물단 막 저승 앞에 인사해 미니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또 막 맨날 그 떠는 거 보여가지고 몸이 배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랄 때부터 그렇게 우상화 교육을 하다나니까 그게 또 우상화 교육이 안 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알겠는데 네. 우상화 교육하고 비우상화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신이 될 수밖에 없지. 안 되죠.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럼 한국 자살하는데 이게 뭐 삐리 안 왔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할 새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새가 없지. 에, 맨날 듣고 맨날 하고 막 이러니까 맞나보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살아남는 방법은 거기 무상이 돼야 되고 다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잘 될 수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선 통과돼야 출세도 하니까 전 늘 제가 절 때도 일부러 교수 말씀 때는 빨간 네모 탁체크 치고 빨간 볼펜을 탁 쓰고 나머지는 검정색 볼펜을 탁 쓰고 그치 글을 조금 좀 씁니다. 그래서 제가 글도 이쁘게 딱 써서 교수만 이쁘게 딱 쓰고 밑에는 찬의 알아보기 쓰고 가면은 무조건 비준 1등이죠. 나 지금 북한에 앉아있는 것 같아. 그 보고서도 거의 나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너 깔끔한 성격. 그래서 보고서 계속 보고서 쓸 때도 알잖아. 보고서 원칙이 알잖아요. 교수 말씀 절제 인용하고 써야지. 결론, 결함, 그것도 다 김일성 족속이 말을 근거로 해서 다 분석해야 되잖아. 육하원칙 배워주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배워주는데 그것도 다 그냥 그 당시에 그 비중 관철을 그 중심에 놓고서 아 이래 잘못했구나 이 강 당방침 이런데 이랬구나 잘못했구나 기준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니까 장학대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정치선들도 참 머리가 나빠. 그걸 잘 몰라 물어봐. 그러니까 그 정치 일꾼 아닌 게 출시해서 그게 아니지 다 사람마다 다 용도가 다른데 그러면 북한군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니? 도덕교양 같은 거. 그것도 내용이 있어? 그냥 있다 하면 상하관계. 상하. 그 첫째는 인성교육에서 사회인 경우는 첫째는 실용에 대한 중효가 도덕이 근간이 되고 원칙이 되고 대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 군대도 그렇게 하지. 아 그렇죠. 당교계 제일 첫 장이죠. 첫 장이 수령 족속에 대한 중효 정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저 체제 인성 교육의 핵이거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하관계는 어떻게 배우니? 군인이다 보니까 상하관계는 좀 철저합니다. 그나마 철저하고. 중부장은 마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마특이고 좀 강하긴 하죠. 그리고 이게 인성이라고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게 그냥 인성 교육이 우리니까 상 맨날 어릴 때는 상관한데 맨띠 받고 돌아다니고 막 훔쳐라고 시키고 막 훔쳐오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인성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 정석이 계속 말하잖아. 북한군의 도덕적 우월성 인민을 위한 군대고. 뭐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상하 관계가 장 뭐 무슨 경 일치? 네 맞아요. 네. 그 온 단계에 군인 일반 임무 일곱 번째 군인은 인민 재산을 뭐 탐하지 않는다. 아, 거기 있고 그다음에 당의 유상세 정치 3조에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군인 그 뭐야. 중대장 임무부터 시작해서 다 여덟 번째, 일곱 번째는 인민의 재산을 덜끔 얹힌다 아침 말해야 된다는 문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니트라니 뭐 어떻게요? 뭐 군복 공급이 안 된대. 그러니까 관병 일치요 무슨 다 그러잖아. 네. 병사와 장교 다 친형제 같다고. 예, 네, 그렇죠. 말은 하죠. 마태 만누이가 되지 않는데 뭐 마태 만누이기보다 내 살기도 힘든데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북한군에서 받는 훈련을 종합해 보자. 정치 상황 첫째는 그저 수령만을 위하고. 수령을 하늘로 모시고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에서 철두철미하고 그 다음에 수령이 혁명사 뭐를 너가 완전히 자다가 두드려 깨어도 뚜루루 외울 수 있게끔 배워준다 이거지. 그쵸. 10대 원칙을 포함해서 1월 1일 눈뜨자부터 그 신년사 할 뿐 그것이 토 한 장 틀어도 안 된다. 신년사 그 암송 신문 통과 통째로 다 읽어야지. 이제 이거 막 그러니까 이 북한 군대 대한민국 군대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 그냥 그것만 해도 북한 군대에서 산다면 그 정치 상황만 없어도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지금도 지금 술을 먹어서 그 정치 지지를 김정은이 김정일 정치를 좀 많이 지우긴 했는데 술로 쓰셨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뜯겨서 야 너 10대 원칙 뭐 해봐 이러면 박정희에서 근처에 빠져 나온다. 이다솔이밖에 누구도 말안 한다. 이다솔이 내 신을 올리선다. 다 하잖아. 완전 좋아해가지고 그럼 이제 먹을래? 이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이제 뭐야? 그걸 너 그래서 김일성 마약이로구나. 이거 마약 정당가 완전 머릿속에 마약 정당이잖아. 나를 첫등 같이 표시해놓고 그것만 배워주고 그것만 외우고 그거 그대로 해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 딱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거기에 딱 들어간 거야. 이제 사람도 있지. 해 자르고 귀때기 자르고 우리 애 엿는다 엎벗겨놓고 그렇죠. 우리 애여서 10년 길로 보면 동물이나 똑같아져. 그렇겠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옛날에 그 중국 어느 고사에 그런 게 나오더라. 사람을 혀 자르고 그다음 말을 못하게 하고 귀 자르고 그다음에 개돼지 거기다 여서 10년 지나니까 진배옥들의 돼지하고 한 모든 행동이 김일성 족속은 북한군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군사 훈련할 때는 뭐 하니? 수령을 위한 총포탄이 되자 구훈련만 하잖아. 그렇죠. 자폭용사가 되고. 네. 수령 결사옹이. 결사옹이.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김일성 족속이 너의 군대인 거야. 그렇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에서 내리러 보나 밑에서 올리다 보나 그렇게 키워놓은 거야. 김일성이 있고 나라가 있죠. 그렇지. 네. 수령이 있고야. 나라가 있고 노동당도 있고 국가도 군인.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군인 원래 군인은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데 김일성이 위에 있고 나라 되시니까 군의 적성을 지키라는 거야. 네. 애국심 이건 완전 제대로 된 애국심이 안 바뀐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군대는 정치적으로 수령 적성이 사상 종료로 철저히 세뇌되고. 육체적으로도 수령 적성 위에서 이미 이 순간에 자살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꼭 북한군이 복무 과정이거든. 그렇게 보면 정답일 것 같아. 너 억울하지 않니?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군사 복무를 했다는 데 대해서? 9년 동안 썼다는 거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그 김승희 생각만 남아있고 그 배워준 그것만 머리에 좀 있고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문제긴 합니다. 너 그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김일성만 알고 그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데 쓸모가 하나나 있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지. 우리가 이제 북한이 자유화되면 북한군 정리 문제가 또 제기돼.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게 큰 문제야 지금. 북한군을 어떻게 정리해버리는가. 그 대집단들을. 그러니까. 젊은 집단들. 이 정치적으로 그 김일성 족속이 세뇌화시킨 사상적인 도, 육체적인 경직성을 다 뽑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북한군 관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면 북한군에서는 이런 걸 배워주느나 우리 대한민국 국군 봐. 국군에 들어가서 대학 갈 준비까지 다 하잖아. 그러니까. 고시까지 다 쳐. 군에 복무하지만은 군 제대 끝난 다음에 나가서 네 앞길을 개척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야. 이 대비관이 이게 저딴 것도 군대냐? 너의 군대만도 못한 거. 그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대는
이렇게 정치상학적으로 수령이 사상적 노예로 세뇌되고 육체적으로 저렇게 수령의 자폭용사로 훈련된 저 북한군 악발이들하고 대한민국 국군하고 싸붙는다. 누가 이길 것 같니? 한국 이기죠. 무조건 이기지. 아, 무조건 이기고. 그 말씀하시는 그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잖아. 응. 어, 그 싸움이 아니지. 에, 그 싸움이 아닌데 그 무력으로 갔을 때 뭐 육체를 갔을 때가 좀 틀리긴 한데 무력을 갔을 때 마야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간다 해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1차전은 세요. 이길 수 있어. 세요, 세. 이 3차전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난 항상 생각해. 내 거, 내 부모의 재산. 네. 나의 희망, 나의 전망. 그다음에 나의 미래, 내 부모의 재산. 이걸 지키는 군대는 진짜 자기 걸 지키는 거야. 그렇죠. 저 북한 160만 북한군 누굴 지키니? 평생 가서 한 번도 볼까 말까 한 수령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요. 아우. 자기 수령의 사상이 어떻게 내 사상이 될 수 있니? 수령이 매겨주지 않으면 반감을 가지는 게 정상이지. 아. 수령의 혁명 역사를 아무리 배웠는데 그게 내게 될 수 있어? 나는 나만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고생도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싸만다. 물론 1차전에서 저것들이 배고파서 마운오브대처럼 와! 하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건 순간이야. 그렇죠. 군인들은 안 되죠. 안 돼. 현재는 솔직히 먼거 시기 북한 군대가 많이 미약하잖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그래서 네. 우리 민우군은 북한군에서 복무한 9년 동안 복무한 그 경험을 상각받은 거 이거 다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국군인들이 군 장병들이 생활과 군 복무 생활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이런 교육과 훈련을 9년, 10년 동안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 민우군은 군 복무 장교까지 됐던 분인데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이 이긴다 하고 본인이 체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제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일 처음에 한국 군방 와서 뉴스에 1년 남짓 뉴스에 나와서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신경이 완전 건드려 있는 상태라서 미국이 안 개입하는 1대1로 붙으면은 한국이 진다라는 말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넌 국군은 몰랐잖아. 아, 국군은 모르고 북한에 살다가 북한만 많이 배우고 북한을 많이 알고 있고 쑥 내려서 한국 와서 북한을 훈련을 했다고 있을 보려고 할 때 질문이라서 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군을 너무 잘 알아서 북한은 탱크가 그리 많아도 진짜로 시동 켜고 출발할 수 있는 탱크가 몇 대 없어요. 왜냐면요 전쟁 준비 정확히 해놨습니다. 북한과 정확하게 해놨는데 60년 전쟁 준비만 한다고요? 네, 정확히 기름이 다 있고요. 다 있는데 탱크 기름이 하도 이제 몇 시년 동안 있다 보니까 옥탄가 빠져가지고 옥탄가가 이번에 옥탄가 옥탄가 빠져서 이게 시동이 잘 안 켜져요. 그래서 막 좀 고생하긴 하는데요. 일단 뭐 부동액도 없고요. 겨울에 물걸이 신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쟁의 1차 전쟁 준비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북한 무력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말한 거는 정신 도덕적 정치적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볼 때도 북한은 저 과거에 존재했던 기원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무리 추장의 왕후 사람 마음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시대에 그런 그 독재자나 그거 뭐 족장이나 너의 소유자를 위해서 복무했던 그 두 군대와 똑같은 그 정신적, 현대적인 옷은 입고 현대적인 총을 두고 탱크는 몰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받은 훈련, 정신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이 바로 노예 소유자 국가 때 노예 소유주의 군대나 징계가 없다. 그런 군대가 현대적 마인드를 가진 대한민국 국군하고 싸면서 이기겠어? 자기 거 없잖아요. 지고 하나도 없어.
몸뚱이 하는 몸뚱이도 수경일 거야. 그러니까요. 자기 거 없잖아요. 그냥, 그냥 제가 군인이라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끼리 농담한 거 있어요. 군인들끼리 어릴 때 참가 되기 전에 앉아서 야 뭐 군부랑 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야 밤새 있으면 뭐라 야 전쟁이나 각 터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진짜 야 일을 잘 빠치면 전쟁이나 각 터져라. 야 남아있으면 먹을 거 잘 많다는데 전쟁이가 시큰 먹고 뭐 시큰 채소 안 보이는 거잖아. 그 세훈이도 그러더라.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군에서 복무할 때 무슨 생각했니? 에이씨 전쟁 일어나면 쫙 쳐들어가서 누구네 집이라도 쳐들어가서 입밥 한번 실컷 먹고 싶다. 아, 막 그런 거 농담 안 해요. 솔직한 농담이 이게 솔직한 소리잖아요 서로. 전쟁에 각도 소리가 맨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거 오늘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